됐다. 여기는 산딸기가 정말 많다. 그렇지? 내가 여기 오면 산딸기가 많을 거랬잖아. 넌 어떻게 나도 모르는 이런 곳을 알고 있어? 먹을 것 찾아내는 데는 내가 도사잖아. 이 맛있는 산딸기를 어디에다 넣어가지? 정말? 아! 자. 더럽게 장화에다가. 안 더러워. 아침에 발 씻었어. 맛있다. 맛있어. 여기에 담자. 어? 오늘은 이 책이야? 그래, 재미있을 거야. 산딸기 다 먹으면 안 돼. 알았어. 나! 아이, 똥파리잖아. 감히 어딜. 내 딸기. 야, 이 똥파라. 내 딸기 내놔. 깨지, 이 녀석. 아, 거기 앉아, 거기서. 이 녀석, 내 딸기 내놔. 이 녀석, 거기 앉아. 감히 내 것을 훔쳐가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콤한 딸기를 드셨나 봐요. 뭐? 그걸 어떻게 알았지? 다 아는 수가 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정말 맛있는 딸기였어. 어리가 뭐라는 거지? 맛있게 잘 먹었다고? 혹시 내 딸기를 훔쳐먹은 거 아니야? 아, 큰일 났다. 어서 가서 확인을 해야지. 아이고, 맛있겠다. 아무도 없지? 생선이 아주 잘 구워졌네. 어리가 혹시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 빨리 먹어야지. 어리야! 안녕하세요. 생선 구이는 맛있나요? 뭐?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다 아는 수가 있죠. 덕분에 저도 좋았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이렇게 천막으로 집안을 다 막아놓으면 어린 녀석도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지. 아, 맛있다, 맛있다. 오늘은 만두를 드시는구나. 맛있는 냄새. 어리야? 어? 아저씨 웬일이세요? 내가 방금 뭘 먹었게? 네? 내가 방금 뭘 먹었냐고! 당연히 모르겠지? 만두 아니에요? 야! 아니 대체 어떻게 알았지? 그건 바로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 여기에 앉아있으면 아저씨네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와요. 그러면 저도 맛있어서 저절로 배가 부르는 것 같아요. 뭐? 그럼 지금까지 공짜로 내 음식 냄새를 훔쳐먹은 거잖아! 이 뻔뻔한 도둑 같은 이라고! 도둑이라고요? 이 녀석이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왔을 때에는 볼이 이렇게 홀쭉하고 빼빼 말랐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살이 피둥피둥 쪘지 뭡니까? 이게 전부 내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아서 살이 찐 것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만.
그렇죠. 제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통통하게 살이 쪘으니 음식값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부자 원중이 말이 맞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보기에도 너는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는구나. 맛있는 음식 냄새 덕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어휴, 하지만 진짜로 먹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냄새를 맡은 게 사실 아니냐. 그거야 그렇지만. 냄새를 맡았으니 냄새값을 치러야지. 말도 안 돼. 하하, 정말로 현명한 판결이십니다요. 자, 그 동전 주머니를 내게 다오. 아, 자네 이리 오겠냐? 네네. 들었느냐? 들었지요. 무슨 소리냐? 그야 당연히 동전 소리지요. 그럼 됐다. 어리야, 이건 도로 가져간 거다. 자, 예? 됐다. 아니, 도로 가져가라니요. 저한테 음식 냄새 값을 치러야죠. 어리는 너한테 음식의 냄새만 맡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동전의 소리만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고기를 드셨죠? 냄새가 아주 맛있었어요. 아 참, 여기 예. 맛있는 냄새값이야. 아! 아이고야! 좋다, 냄새. 아! 달걀 요리 하시나 봐요. 이야, 냄새 맛있다. 여기 냄새값이요. 냄새값! 냄새값 내지 말라고. 냄새는 그냥 공짜야. 아이고 듣기 싫어 저 동전 소리.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잼 만드는 중이야. 산딸기 잼. 잼? 우와 맛있겠다. 나도 줄 거야? 그럼 네가 장어에 담아온 산딸기잖아. 우와 신난다. 우와 냄새 좋다.